자, 3연패 이 에너지를 네. 다 받아가지고 네. 진짜 머리 박을 뻔했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올라오자마자 우리 3연패 우리 여러분들 일어나주세요 라고 우리 약속하자 하고 올라와서 일어나주세요 했는데 진짜 일어나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. 와, 두 배로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. 저희 방금 사이사이라는 노래 했는데 어땠어요? 좋았어요? 네. 저희도 너무너무 좋았어요. 진짜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공연을 즐겨주시니까 와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생기고 또 이렇게 저희가 노들섬에 오늘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. 그래서 아 노들섬 구경도 하고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 무대도 구경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또 주변에 버스킹 하시는 분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죠? 네. 저도 우리 엠플라잉도 되게 버스킹 좋아하잖아요. 꼭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버스킹을 했으면 좋겠다. 아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
왜요? 아, 맞죠, 여러분. 저희 엠플라잉이 10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컴백합니다! 1년 만입니다. 오늘 티저, 두 번째 티저가 떴거든요, 여러분. 꼭 확인해 보시고, 엠플라잉 노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다음 무대가,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나오십니다. 저는요, 안에서 살짝 세트리스트 봤는데, 네. 야, 이 곡들 진짜 어디서 한다고? 하는 것 때문에 엄청 설렜어요. 여러분들도 다음 무대 꼭 자리 지키셔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죠? 네! 자, 그럼 마지막 곡 갈 건데. 자, 마지막 곡 갈 건데. 우리 엠플라잉 마지막 곡 다 같이 아신다면 다시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할까요? 너는 별을 보자면 내 몸을 당겨서 단번에 달빛을 내 눈에 담았어.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, 근데 단 한 개도 없는 star. 계속 크지 않게 저 달이 외롭지 않게 해줘.